합니다. 저희들은 지금까지 좀 마음을 가슴을 한번 펴고 이렇게 살아야 할 건데 살지 못하는 진짜입니다. 이 언 기자 해군과 송파도에서 중강중 유기와 터지면서 법원에서 신문 기일을 열어서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. 하루 속지 진행법 강력히 촉구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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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맞는 유족분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갔었구나. 나이가 들어 병들로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.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특별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생인 유족들 340명은 그 뜻을 모아 죽기 전에 명예 회복을 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주지방법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. 하루속히 먼저 제기한 수용의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신속히 진행해 주기를 촉구하고 오늘 제기하는 재심 사건 역시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촉구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.